자, 됐어. 수마, 이제 오늘 어휘를 또 배워보자. 처음에 어그리베이트의 단어가 이렇게 있잖아. 찾았어? 자, 이 단어는 수마 잠깐 얘기 좀 하자. 어그리베이트. 이 단어는 요 그레이브라는 어원을 잘 봐야 되는 그레이브. 요 어원이 주는 의미가 뭐지? 무거운 헤비지 헤비. 무거운. 그래 그레이브 들어간 또 단어 대표적인 게뭐 있어? 그래비티라고 있잖아. 그래비티가 뭐죠? 그래비티라는 이 단어도 그래브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중력, 그치? 영화 제목도 있었잖아. 중력, 중력. 이 중자가 무거울 중자 얘기하는 거지. 그래비티. 그레이브의 단어가 이렇게 쓰이면 이건 무슨 의미다? 그레이브라는 어원 자체가 단어다 이거야. 뭐지? 이런 분위기가 무거운 데가 어디야? 무덤 아니야, 무덤? 사람들 죽은데 무덤 가면 분위기가 무겁지, 얘들아, 그치? 또 형용사로 쓰이면 진중한. 이런 식의 의미로 쓰이는 거였지. 그래브, 그래브. 그래서 그래브라는 어원에서 어그리베이트의 단어가 이렇게 들어온 거야. 됐어? 그러면 물어보자.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가 무거워진 거야. 그러면 감기가 더안 좋아진 거 아니니 때문에? 그제? 몸이 가벼워졌어요라는 표현의 반대적인 표현 아니야? 지금 오늘 몸이 무겁다. 그제? 그 얘기는 아무래도 뭔가 좀 이렇게 안 좋아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악화시키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거나 나쁘게 만들다. deteriorate나 worsen. deteriorate의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긴 해, 그 단어, 그치? 악화되다. 동요로 잡히는 deteriorate 단어를 이렇게 줄 한번 쳐봐. deteriorate의 D 동그라미 쳐봐. D의 접두사도 아래잖아, 아래. D가 아래니까 어떤 상황이 아래로 가는 것은 그만큼 나빠지는 걸 얘기하지 않나? 그 단어 독해할 때참 많이 보지, 여러분들. deteriorate, 그치? 밑에 오른쪽 그림 봐봐. aggravate의 단어가 이렇게 있고, 근데 그 밑에 바탕으로 깔려있는 그림이 잘안 보인다. 흑백이라서, 그치? 근데 뭐 어떤 거냐면, 이렇게 더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찌푸린 그런 그림이 바탕에 깔려있는 거야. aggravate. 악화시키다. 요 단어도 좀 조금 기억해. 이것도 많이 써. 두 번째 퓨리어스의 단어는 뭐로 돼 있니? 격노한. 우리 분노의 질주 뭐 이렇게 쓰는 표현들이 있잖아. 그 오른쪽 그림에서 Fast and Furious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진짜 저게 뭐야? 밤에 이런 소리 빵 내고 다니는 스포츠카 이런 자동차들이 있지, 그치? 야, 이거 진짜 문제 심각하더라, 그치? 요즘 부쩍도 그런 것 같지 않니? 이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그치? 피해를 줘. 밤에 그래도 깜짝깜짝 놀랄 때 있잖아, 그치? 근데 경찰들이 왜 단속을 안 하는 건가, 못 하는 건가? 못할 수도 있기도 해. 그치? 워낙 얘네들이 폭적으로 도망 다니니까.
뭐, 그지? 참 잡기가 힘들고. 근데 찍었다가 나중에 낮에 잡아야지, 낮에. 그지? 낮에 이제 주석주석해서.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지. 아, 퓨리얼스. 분노하고 격노한. 아, 레이징이나 램펀트, 아울리지우스의 단어가 동요입니다. 그 단어는 단어 자체로 그냥 보자. 세 번째, 디피션시 단어로 내려가자. 자, 디피션시의 단어는 참아 조금 더 얘기 좀 할까? 응, 얘기 좀 보자. 어, 디피션시의 단어는 스마하고 조금 얘기를 하는데, 밑에다가, 어, sufficient의 단어도 하나 쓰고, 또, 어, proficient의 단어도 하나 쓰고, 이렇게. 3세트. 어, deficiency 단어 밑에다가, 저기, sufficient나 proficient의 단어도 이렇게 하나씩 붙여봐봐. 세 단어로 이렇게 세트로 해. deficiency, sufficient, proficient. 딱 세팅했어. 쪼개봐. 어떻게 쪼개? 아, t, p. 이렇게 쪼, 이렇게 쪼개야지, 뭐. 그치? 또. sup, p. 또. 아, pro, p. 이렇게, 이렇게 쪼개야지, 이렇게. 그치? 어, 뒤에 픽은 이제 공통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 픽, 픽, 픽. 이 언도 워낙 많이 써서. 어, 픽이나 팩은 같은 어원이야? 두 개 어원이 다 무슨 의미야? 픽이나 팩 전부 다 같은 어원이야, 얘들아. 근데 픽이나 팩이나 이 어원이 주는, 이거 워낙 많이 쓰잖아. 대표적인 단어는 뭐 있지? 소설 중에 허구 소설이 영어로 뭐예요? 픽션 아니야? 픽션. 그건 만들어낸 이야기잖아. 그죠? 물론 이제 사실의 기초를 뒀을 때 논픽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죠? 픽이 뭐야? 만들다 이미지. 메이크. 어, 만들다.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잠깐 보자. 어, 픽이나 팩의 어원은 이제 make, 만들다의 의미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어, 근데 세 단어가 deficiency, sufficient, proficient 세 개를 비교했잖아. 근데 사실은, 어, 픽이나 팩에서 만들어지는 대표 단어는 이 단어들이 아니지. 어떤 게 대표 단어지? 이 단어 아니야? 어, facility. 진짜 많이 묻고 많이 쓰지. facilitate, 그치? 요거 뭐 있어? 팩. 여기 있네. 만들다, 그치? 어, IL은 쉬운, easy. 어, 팩은 이제 만들다. 요렇게, 그치? facilitate. 요 단어 하나 여기다 붙여봐. 어, facilitate의 단어, 요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 응? 그러면, facilitate, 일이, IL이 쉬운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럼 요 단어 의미는 뭘까? 여러분, 저런 거 있지 않니? 여기 잠깐 여기 좀 보자. 어, 여러분, 저기, 지하에 들어가면, 계단을 올라오는 게 힘들잖아. 그래서 계단에 전부 다 뭐 설치해놨어?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설치해놓지 않았어? 그럼 그런 시설물들은 어때? 사람들이 옮기고 이동하는데 쉽고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facilitate의 단어는 뭐야? 아, 쉽고 편하게 만들어주다. 아, 용이하게 하다. 그리고 아, facilitate, 요거는 뭐지? 요건 뭐야?
편리시설이나 이용시설 이런 거를 facilities, 그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옆에다 이렇게 붙여봐. facilities, facilitate, 그치? 이렇게, 그치? 이 단어들이 의미가 있다. 자, 이제 들어가 봐. deficiency에서 D가 뭐라고? 아래. sufficient 에서 F는 뭐라고? 위. proficient 의 프로는 뭐라고? 앞에. 그치? 맞나? 그러면 deficiency의 단어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니? 컵에 물이 있는데, 아래, 밑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물이? 컵에 있었던 물이 이렇게 뭔가 차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 그치? 부족한 거지, 여러분들, 그치? 맞나? 여기 그림 봐봐. deficiency의 단어는 컵이 있는데 아래로 만들었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컵에 물이 안 찬 상태잖아, 그치? 그럼 이런 건 이제 부족하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라고 돼 있어? 부족, 내지는 결핍, 동의어는 lack, 또, shortage, 또, tears, 그치?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부족이나 결핍을 얘기한다. deficiency, 그치? 우선 그림 좀 봐봐. 어때? vitamin B12 deficiency. 그러니까 비타민 B12에 대한 부족은 왼쪽,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런 이제 증상이 나타나겠죠. 그럼, 그치? 근데 왼쪽, 오른쪽 그림이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그 여섯 가지 이렇게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 비타민 12에 대한 부족은 밑에 읽어봐. 5 warning signs, 다섯 개 경고할 사인, 징후야, 비타민 B12에 대한 부족이, you should never ignore, 너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치? 근데 요즘은 비타민도 워낙 많아서, 그치? 비타민, 뭐, BA, 뭐, 그치? CD 해가지고, E 뭐 해가지고, 그치? 워낙 가질 수가 많아. 참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게 그래서 사는 거야, 얘들아. 그치? 그리고 뭐, 옛날엔 이런 거 어디, 이런 게 어디 있어. 그치? 그냥 비타민 부족하네. 그러면 어떻게 해? 그냥 종합 비타민제 하나 탁 먹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비타민도 막 종류가 있어가지고 그걸 다 먹어야. 그치? 건강해야지. 그치? 사람들이 정말 건강해졌어. 네? 비타민 12에 대한 부족. deficiency, 그치? 자, 여기 좀 보자. 그러면 sufficient는 뭐예요? 컵이 있는데 물을 위에다 만든 거예요. 그럼 컵에 물이 가득 찬 거 아니야? 위에. 풍부한, 그치? 요 단어는 풍부한. 컵에 물이 찼으니까. proficient는 뭐 앞에서 만들어 봤다는 건? 얘야, 너 이거 잘할 수 있겠어? 지금 내가 앞에서 몇 번 만들어 봤어요. 어떤 의미야?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지 않을까? 그치? 응? 앞에서 내가 몇 번 해보고 만들어 봤으니까, 그치? 아무래도 능숙하게 할 수 있지 뭐, 그치? 능숙한. 숙련된. proficient. deficiency. sufficient. proficient. 그치? 요 세 단어는 항상 이렇게 세트로 같이 갖고 다니면서 얘기하면, 그러는 주만에, facilitate 단어 잊어버리면 안 되고, 쉽고 편하게 만드는 거야. 비타민 12에 대한 부족. 비타민 B, 12 deficiency. 그치?
기억해? 자,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에도 이렇게 이제 단어 선택이 되어 있는데, 첨번에 첫 번째 얼스티의 단어는 뭐로 되어 있니? 검소하고 굶욕적인 것이다. 플레인, 프루걸, 트리프티, 얼스티의 단어. 근데 단어 자체 의미가 이거 참 좋지. 그치? 근데 이 단어는 어원으로 분석하기엔 좀 한계가 있어. 단어 자체 의미는 여러분 그냥 보자. 근데 중요한 단어는 맞아? 자, 오른쪽 그림 좀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제인 오스틴은 잉글리시 라이터는 영국의 작가이지, 그치? Words였습니다. On Ernestine Strict는 엄격한 거야. Ernestine Strict Woman 금욕적이고 엄격한 여성이었습니다. 밑에 그림의 Ernestine의 단어는 뭐로 설명이 돼 있어? Serious하다 또 Simply Dressed 아주 검소하게 옷을 입었다. Simply Dressed했다. 그치? 검소한 금욕적인 거, 그치? Austere. 근데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검소하고 금욕적이고, 그치? 이렇게 사는 건 참 어려운 거야. 기본적으로 인간은 좀 뭔가 이렇게 좀 향락적인 부분을 많이 좋아하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때? 좀 이렇게 금욕적인 삶보다는 좀 뭔가 이렇게 낭비적이고, 그치? 좀 뭔가를 이렇게 풍요로운 걸 좋아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있어가지고, 이건 진짜, 그치? 여러분 한번 여기 잠깐 머리 들어봐.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을까? 내가 재산이, 봐봐. 내 재산이 뭐 쉽게 해서 100억이 있다 하자. 검소한 삶 살 수 있니? 못 살 것 같아, 그치? 아, 진짜 그거는 안 될 것 같아. 응? 그 돈에 돈을 쫓아서 어때 생활이 그쪽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 그지? 뭔가 좀 그지? 이렇게 낭비적이고 좀 이렇게 그지? 좀 이렇게 향락적인 그런 부분으로 삶이 이렇게 빠져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들어보냐면 선수들 특히 스포츠 선수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제 존경을 받을 만한 선수들도 꽤 아주 뭐 생활 자체가 좀 이렇게 방탕한 애들도 많지만 선수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은 누구가 이렇게 검소하고 금욕적이고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 대표적인 선수가 누굴까? 박지성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지. 박지성이도 굉장히 축구선수로서 유명하잖아, 그치? 돈도 많지. 근데 요즘 사는 게, 물론 나름대로 그 안에서 어떠니, 그치? 뭐, 나름 풍요로움은 즐길지 모르지만, 막 이렇게 방탕한 생활은 잘 안 하잖아, 그치? 그렇으면 개인적으로 옛날에 박찬호, 지금 박찬호 투머치라 그러잖아, 그치? 난 박찬호로서는 개인적으로 참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댔어. 왜냐면, 그 박찬호라는 야구선수가 미국에서, 응? 정말 그게 어렵거든. 그리고 재산이 막 몇천억씩 있잖아. 그런 사람이, 또 집사람도 어떠냐? 여러분 알다시피, 일본의 부동산 재벌이잖아. 장인어른이. 응? 그래서 뭐, 그랬다는 얘기도 많이 우리 듣잖아. 뭐냐면, 박찬호가 엄청나, 우리 돈은 뭐, 천억 막 이렇게 되는 재산이면 진짜 대단한 자잖아. 근데, 그 장인이 그랬다면서, 그거 왜 이렇게 어렵게 사냐고, 그제? 그럴 정도로까지 재산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야. 응? 야,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마운드에 올라와서 어떡하니? 그라운드에 올라와서 공을 던지잖아. 근데 진짜 전력 투구해서 던지지 않았니? 그렇으면 개인적으로. 그래서 옛날에 박찬호 선수를 운동선수 중에서 참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야. 그 사람의 삶이, 그지? 가진 거는 많은데 삶을 이렇게 조금 금욕적으로, 그지? 자기 어떤, 그지? 관리를 해가 산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아. 응? 그래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좀 잘 되는 사회가 돼야 되나? 그래서 보면은 그지 않고 막 이렇게 그제 요즘 프로야구가 좀 많이 시들해졌잖아, 그제
우리 중에서 지금 프로야구 좋아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봐봐. 야구 좋아하는 사람. 싹 없어졌어. 그치? 근데 니네들 세대가 어렸을 때 한참 이렇게 야구 붐 세대 아니야? 그래서 막 이렇게 야구복 입고 야구 모자 쓰고 막 그랬던 세대 아니야? 그치? 여름 세대가 그랬던 것 같아. 그치? 근데 요즘에 와서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 진짜 없어졌더라고. 그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 근데 프로야구 선수들이 주는 게 어떠니? 사람들이, 그제?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생활 자체가 귀감이 될 만한 생활들을 안 하잖아, 걔네들이. 그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팬도 많이 떨어져 나간 것 같아. 옛날엔 저기 이게 수업하다가 야구 얘기 나오면은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SK였잖아, 그때. 그제? SK 전에는 뭐였지? 현대 유니콘스 아니었어? 아닌가? 현대가 현대 유니콘스가 맞지? 그 전신이 태평양이었고, 그제? 니네 모르나? 그 당시에는 이렇게 손들어 보세요 하면은 학생 중에 3분의 2가 야구를 좋아했어. 오늘 요즘은 거의 손을 안 들더라고. 이거는 그제 사람들한테 주는 그런 그제 귀감이 없는, 감동이 없는 거지, 감동이. 그제? 근데 보면 참, 이렇게, 이 작가도 봐봐. 제임 어스틴 이 작가도 굉장히 많은 부와 명성을 얻었던 작가야. 그래서 누구보다도 많은 명성과 부를 갖고 있는 작가였음에도 삶이 어스티하고 스트릭트한 그런 삶을 살았던 여자야. 그 옷도 어떤 그림의 옷도. 그렇지? 비록 그림이지만은 그지? 아주 심플리 드레스드잖아. 그지? 뭐 이렇게 치장돼 있는 것도 없잖아, 그치? 그래서 정말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게 이렇게 되는 게 진짜 아름다움이거든, 그치? 확 보석 주렁주렁하고, 그치? 그런 아름다움은 그지? 좀 향락적인 거고, 응? 그래서 얼스티의 단어는 엄격하고 검소하고 뭔가 그지? 금욕적인 삶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야. 이 단어 왜 쓰면 지금 자꾸 이렇게 머물러 주는지 알지? 그만큼 중요한 단어라고 처음에 지금 얘기 너희들한테 해주는 거야. 얼스티야, 그지? 맞나? 꼭 잊어버리면 안 돼, 응? 자, 그 밑으로 가자. 어볼트의 단어는 피하다라는 의미로 돼 있지 않니? 자, 요건 잠깐 여기 좀 보자. 어볼트는 나중에 한번 또 잡을 텐데, 이 볼트의 어원이 뭐였어? 이게 이제 터넴이잖아, 돌리기. 그치? 돌리기. 그치? 그래서 오른쪽 그림 좀 봐봐. 주사 맞을 때 이렇게 눈을 돌리잖아, 얘들아. 그치? 그럼 주사 맞는 장면은 피하는 거 아니야? 볼트, 그치? 동요는 이베이트, 프리벤트, 포리스톨에서 뭔가를 피하다, 막다. 이런 의미가 이제 볼트의 단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뭐더 많은 단어가 있는데 그건 또 다시 한번 뒤에서 땡기고, 자 우선 어버트만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고, 자그 다음에 콜라보하고 밑에 디스크레이징, 이두 단어가 아무래도 핵심이 되지 않을까? 자 콜라보레이트의 단어는 쓰면 얘기 좀 하자. 여기 보자. 콜라보 평소에 참 많이 얘기하지. 요 단어는 뭐하고 비교한다 그랬어? 하나 밑에 적어. 콜라보레이트. 자, 하나 더 붙여. 콜라보, 콜라보레이트. 이렇게 두 단어를 비교로 해서 만들어 봐. 만들었어? 쪼개 봐. 코, 그리고 러버. 이렇게 쪼개. 그죠? 요거는. 코, 러버, 이렇게 쪼개. 쪼개.
코야 뭐 함께지 함께. 러버가 뭐지 러버? 노동 일 그치? 노동이나 일이잖아. 됐어? 그래서 함께 일하고 노동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야? 협력하다 이렇게 쓰는 표현 아니야? 콜라보 콜라보 평소 많이 얘기하잖아. 맞지? 우선 그림 봐봐. 콜라보레이트에서 그 오른쪽 그림처럼 둘이서 이렇게 일을 함께 하는, 그지? 협력하는 그림으로 되어 있잖아. 동요는 뭐, 코퍼레이트나 워크투게더, 이런 표현들이 동요로 될 수 있는 거고, 그지? 맞나? 자, 근데 요 단어 좀 보자. 요건 요렇게 두 개 있는데, 로봇가 뭐지, 로봇? 로봇? 로봇은 뭐예요? 로봇으로 간 대표적인 단어 대봐. 뭐? 로봇. 로봇. 로봇에 로봇가 들어가 있지만. 어? 로봇은 어떤 존재야? 기운 센, 힘 센, 그치? 이게 스트롱의 의미야, 스트롱. 강한. 그래서 여름 시험에도 자주 나왔던 단어가 로버스트의 단어가 뭐라고? 로버 있네. 강인한. 로버스트, 그치? 강인한, 강건한 이런 의미가 로버스트. 로버스트의 단어도 문제 많이 나왔던 단어 아니야? 로버스트, 그치? 러버, 러버. 스트롱, 스트롱.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강하게 만드는 건 뭔가 확증, 확신을 주는 거지. 얼씨. convince.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는 의미예요. or certain. 그치? 여러분. collaborate, 그치? 로버트, 로버트. 그래서 뭔가가 확신을 주고 믿음을 주다. 이렇게. 콜라보, 콜라보레이트. 두 단어 비교 잘해야 돼. 비교 됐어? 자, 그럼 여기 좀 보자. 요 두 단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가 되잖아. 그치? 맞나? 근데 이 두 단어는 여기다 포인트 얹어, 얘들아. 러버, 로버. 여기다 포인트를 딱 얹으면 되잖아. 그치? 철자 대땅 비슷하지? 그치? 러버, 노동일. 로버, 강인한. 이렇게, 그치? 러버스트. 맞나? 그래서, 요 단어는 이런 식으로 딱 기준을 잡고 움직이면 돼. 됐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가자. 디스크레이션의 단어는 얼마 전에 우리 했었는데, 그치? 다시 한번 기억하자. 자, 여기 보자. 디스크레이션의 단어는 얼마 전에 했었는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지, 뭐. 어때? 디스크리트. 또. 디스크레이트. 기억나? 이 얼마 전에 했잖아. 어떻게 이 단어 어떻게 했어? 디스크리트하고 디스크레트는 어떻게 정리했지? 디스크리트 이티 디스크레트 이티 뒤를 뒤로 봤죠, 그러면. 이티니까 나무 티가 있는데 이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 얘 나무 T가 있는데 E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맞지? 어이, 철자가 그렇잖아. 얘는 ET니까 T 붙어 있고, 얘는 T니까 나머져 있잖아. 그치? 요거부터 하자.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걸 뭐라 그랬어? 결계예요. 개개예요. Individual. 또. Separate. 맞나? 그래서, discrete는 별개의 개개의 DET 나눠져 있고, 그치? Discrete는 함께 있으니까 어때, 서로? 사력 있게 해야지, 얘들아, 그치? 같이 있으려면 그렇잖아. 사력 있고, 신중한. 프루던트. Judicious. 사력 있고 신중한. 우선 두 단어를 이렇게 체크하면서 discrete, discrete, 그치? 그래서 discrete, 사력 있고 신중한, discrete, 별개의 이렇게 개개행은 ET, ET 이렇게, 그치? 그러는 중원의 discretion은 뭐의 명사예요? 이 discretion은 뭐의 명사예요? 그죠? 근데 이 단어는 헷갈리기 쉬운 게 ET로 돼 있으니까 누가 봐도 이 discrete 명사 같잖아. 그치? 아니야. discrete의 명사예요. 그래서 사력 깊은. discrete가 명사가 되면 discretion 이렇게 되는 건 사려 깊음, 신중한. 그치? 그래서 그 그림도 한번 봐봐, 얘들아. 어떻게 돼 있냐? Welcome to my life. 삶에 대한 환영, 나의 삶에 대한 pure discretion is, 그치? advisor. 시청, discretion은 분별이나 사려 깊음은, is advice. 충고되어지고 권하여진다. 됐나? discretion, 그치? 잊어버리면 안 되는 단어죠, 여러분들, 그치? collaborator하고 discretion, 이 두 단어가 참 의미 있어, 그치? 근데 처음에, austere 단어도 이거 의미 있고, austere 단어도 뭐라고? 검소하고 금욕적인 삶이야, 응? 그 단어 꼭 잊어버리면 안 돼? 됐나? 오케이. 자, 내 뒷장 또 넘겨보자. 어느 단어들이 또 기다리고 있나? 자, 보면, 처음에, prescribe가 조져 있지 않니? 요 단어 또 서마 얘기 좀 하자. prescribe는 좀 얘기 좀 해야 돼. prescribe 단어 밑에다가, prescribe 단어도 하나 적어봐. 이렇게 두 개 만들어. prescribe, prescribe. 두 개로 만들어. 쪼개봐. pre, 그 다음에 scribe. 또, proscribe. 맞지? 근데 원래 프리든 프로든 전부 다 무슨 의미야? 앞에 의미지? 그러니까 프리든 프로든 전부 다 앞에 의미냐? 스크라이브는 무슨 의미지? 스크라이브 어원도 많이 쓰는 어원인데 무슨 의미? 라이트, 쓰다. 글을 쓰다, write, write. 자, scribe 들어간 단어에서 우리가 두 단어 좀 한번 챙겨볼까?
우선 쉬운 단어부터 물어볼게. 아, describe는 뭐예요? 글로 써서 쭉 어떤 걸 설명하는 거니까 묘사하다. 디스크라이브. 그치? 맞지? circumscribe는 뭐지? 스크라이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단어는 사실 이제 circumscribe지, 그치? circumscribe는 뭐라? circum은 이제 주변이 circum이잖아. 맞지? circumscribe, circum이 이제 주변. circumscribe는 주변을 썼다는 게 뭐야? 여기 봐봐. 주변을 쓴 건 이거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주변을 이렇게 쓴 거잖아. 맞지? 그럼 숨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원을 이렇게 그린 거 아니야? 원을 그렸으니까 이 바깥으로 나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무슨 의미야? 제한하다. 한 단어 더 대봐. 뭐 있다? 여러분, 원 그릴 때, 여러분 저기 학교 다닐 때 원 그릴 때 뭘로 갖고 그려? 컴파스 갖고 그리잖아, 컴파스. 컴파스가 뭔지 알지? 여기 돌리는 거 있잖아. 인 컴퍼스, 그치? 인 컴퍼스. 에워싸다, 둘러싸다, 제안하다. 그래서 스크라이브의 대표적인 단어를 뽑자. 그럼 이제 이 두 단어는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갈까? 여기 좀 봐봐. 여기다 prescribe나 proscribe 두 단어가 어원이 똑같잖아. 앞에서 썼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나 봐. 머리 들고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스미 앞에서 미리 써놓게는. 그럼 여러분들은 요거에 따라서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스미 뭐 해놓은 거야? 먼저 규정해놓는 거지. 이렇게 하세요 라고, 그치? 프레스크라이브, 규정하다. 또는 약으로 따지면, 병원에 가면 뭐야? 의사가 이렇게 약을 먹으세요라고 미리 써주잖아, 그치? 그게 뭐야? 처방하다 의미 아니야? 봐봐. 프레스크라이브의 단어가 처방하다, 또는 조제하다, 또는 규정하다. 미리 앞서서 정해놓는 거야? 됐어? 자, 근데 여기 좀 봐봐. 요건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니? 봐봐. 앞에서 써놨는데 하지 말라고. 니네 요렇게 하면 안 돼? 10시까지 10시 자면 안 돼? 밥 먹고 나서 졸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미리 다 써놓는 거잖아. 뭐예요? 요건 하지 말라는 거. 금지하다. 똑같은 어원인데 해석을 달리해. 그치? prescribe는 하라고 써놓은 거고 proscribe는 하지 말라라고 써놓은 거야. 금지하다. 금지하다 단어 하나 대표적인 단어 하나만 대봐. 여러분 저기 뭐야?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안 되겠어. 얘들아 수입과 수출을 다 막아버려야 돼. 그래서 뭐 선언한다고 그래? 엠바고. 엠바고 선언한다고 그러잖아, 엠바고. 바가 원래 막대기잖아. 막대 이렇게 막는 거지. 저기 어디 가면 차단기 막을 때 있잖아. 바, 그치? 못 가. 이게 막아놓는 엠바고지, 엠바고. 그치? 맞나? 그래서 요 단어도 막다, 방해하다 이렇게 쓰는 단어에 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요런 단어들이 prescribe, proscribe 두 개 이제 비교해. 맞지? 그래서 요 단어의 선택은 이런 식으로 잡아서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다.
이제 그 다음에 디베스테이트의 단어들라도 얘기하자. 자, 한번 쉬었다 하자. 쉬었다가 여기 봐봐. 졸지 말고. 졸린 사람은 다 세수하고 와. 응? 응. 자, 잠깐 쉬었다 할게. 응.